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심층 인터뷰 시간에 또 저희에게 큰 도움 말씀 주실 김한진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융권의 아주 큰 선배님 우리 김한진 박사님. 아, 오늘도 저희에게 좀 큰 그림을 한번 쭉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금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체크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라든지요 이런 것들 한번 저희에게 좀 그림을 펼쳐주시죠. 네,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뭐부터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지금 시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물가부터 먼저 볼까요? 물가. 지금 뭐 조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도 애널리스트 간에 이제 조금 한 6개월 후에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하우스도 있고요. 뭐 반대로 JP 모가는 이제 뭐 지금이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지금 주식을 안 사면 좀 후회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결국 그 지금 한 5, 6개월 후 네. 하반기의 경기의 모양에 따라서 그걸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여는 총재가 계속 지금 뭐 언론을 타고 있는데 네. 그분의 주장에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연준 위원들이 좀 동조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이제 최강 매파잖아요. 파월 의장이 엊그제 얘기한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제임스 블라드 그 아주 매파에 조금 한 발짝 다가섰던 것 같은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저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영부영 그렇게 통화 정책을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놔야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연준 위원들 중에 가장 매파인 사람들의 지금 주장인데 파월 의장이 드디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가깝게 얘기를 발언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은 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올랐지만 상당히 저는 굉장히 이제 파월마저도 정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경기를 훼손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두 주 후면 이제 FOMC의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아마 그 의사록에는 많은 위원들이 조금 더 매파적인 올해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그 성명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논쟁은 그겁니다. 요 95년부터 96년 뭐 이렇게부터 닷컴 버블 전까지 지금 이런 이 국면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낙관론자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금리가 4.5에서 연준 기준금리가 6.5까지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4.5에서 6.5까지. 예, 4.5에서 6.5. 94년에서 95년 초까지. 네. 이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한 10년간, 거의 10년 가까이 예, 뒤에 밑에 보시면 경기가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허겁지겁 올려도 경기가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았다. 이걸 이제 빗대어서 지금과 비교하는 분들은 이제 낙관론자고 낙관론자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좀 비관론자들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지금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CPI가 거의 2.6에서 3% 정도 이렇게 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이 94년에서 95년 초까지 거의 밋밋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2019년은 1.8입니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전에.
지금 5.7이잖아요. 네. 5%대 중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히려 94년보다는 지금 동그라미 전원 이런 국면과 저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94년보다는 이런 네 개의 국면. 이 네 개의 국면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물가가 그리고 금리가 통화정책이 급격하게 긴축을 펼친 그런 해역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 음영돼 있는 막대 부분이 80년대 초반이라든지 또 90년 전후라든지 닷컴버블 2001년이라든지 금융위기인 2008년부터 9년까지라든지 이런 네 개의 국면이 높은 인플레와 급한 통화정책이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도 급한 통화정책 긴축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근데 오해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국면이었는데 이때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는 네. 오히려 경기 침체가 안 왔고 그 이후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높은 인플레와 급한 통화 긴축은 경우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반 후에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라는 거지.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바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3월에 올랐다고 4월에 꺾인다는 건 아니란 말씀인 거죠.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미국장이 어쨌든 뭐 올라가는 거는 급격한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경기 침체는 조금 유보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급하게 경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 곡선이 어땠느니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망가뜨리느니 물론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 다음 달 뭐 다음 분기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저때 예전에 이제 경기 침체를 부르는 긴축 사이클 때 보면 절대 금리 레벨 자체가 그때는 5%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 지금 당장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게 2% 중후반이어서 절대 금리 레벨 자체는 그때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절대 금리는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중립금리라는 거는 지금 지난 3월 FOMC에서 연준이 제시한 건 2.4거든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네. 정책금리가 한 2.4 정도는 올려야 좀 물가를 상승시키지도 않고 경기를 뭐 침체시키지도 않는 그런 중립금리다라는 건데 네. 지금 연준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주장은 그 2.4%라는 이 중립금리, 균형금리, 이 정책금리를 빨리 도달해야 제임스 블라드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빨리 도달해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 이거를 2.4%를 이 중립금리를 가야 결국엔 뭐 물가가 이제 안 오르는 건데 이거를 천천히 가다 보면 물가는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간다. 이제 그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뭐 시뮬레이션이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좀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네. 있지만 그래서 파월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쨌든 이 중립금리를 어쨌든 도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난번 3월 달에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었을 때 올해 연말 금리가 1.9잖아요. 그리고 내년도가 2.8 정도고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어쨌든 금리를 지금 열심히 올려도 올리면 중립금리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 그 정도를 가져가야
겨우 물가를 잡는다라는 게 연준위원들의 지금 생각이고 네. 그걸 지금 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금리는 많이 올라간다. 금리는 많이 올린다. 그리고 QT도 아마 급하게 할 거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망가지는지 혹은 소프트 랜딩 되는지 혹은 지금의 경제 전망 그러니까 올해 지난 3월 16일 날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이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로 봤습니다. 그게 저는 올해 2.5% 아래로 꺾일 것 같아요. 지금 기조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3월 16일 날 발표한 것보다 한 0.3%포인트 정도는 지금 꺾이고 만약에 인플레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2.5가 아니라 2.3, 2.2 올해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러면 3월 16일 날 발표했던 2.8에서 계속 이제 아래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닝 사이클이 미스가 되고 네. 12개월 포워드 EPS가 미스를 보이고 경제학 그 모든 하우스가 경제 전망이 조금 아래로 하향 수정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연준이 발표할 때 그 3월 16일 날 보면 잠재 성장률을 1.8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2.8은 잠재 성장률보다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이 앞으로 뭐 4월, 5월, 6월 계속 하향 조정된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경제 전망이 하향 수정되고 어닝이 미스하는데 아래쪽으로 왜 주가가 올라갈까? 아직 잠재 성장률보다 높잖아. 아직은 경기 침체 아니야. 우리가 눈높이가 조금 높았을 뿐이야. 라는 쪽으로 시장은 플레이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뭐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올해 전체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로 인한 베어마켓에 완전히 빠지는 그런 시기는 지금 조금 뒤에 나타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올해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상반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조금 네. 위안 삼고 싶습니다. 6개월로 잡으면은 이제 가을이 될 거고 하반기가 될 네. 거고 18개월로 잡으면 이제 내년으로 네. 넘어가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의 키를 세계적인 독재자 푸틴이 쥐고 있고 전쟁이라는 불확실한 어떤 변수가 쥐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유가가 안 떨어지면 또 곡물 가격이 안 떨어지면 이게 성장률이 계속 아래로 하향 조정되겠죠. 어닝도 계속 미스하겠죠.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이제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힘겨운 장세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경기 침체가 곧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모든 매크로 지표의 센티먼트가 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좀 예고된 일이고 이 부분이 좀 주가의 좀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주가는 조금 뭐 이렇게 변동성도 보이고 많이 주가가 좀 큰 레인지에서 들쭉날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직은 높아 보인다. 긴축 때문에 그러면은 침체가 온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네. 그러면 만약에 페드에서 긴축을 하는 중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뭐 확인은 뭐 하고 물론 그 확인하는 과정은 좀 잘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완화를 하면은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연준은 결국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때까지 올릴 거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올리지 못할 때까지 올린다는 얘기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아서 만약에 이걸 못 잡으면 6개월 후에 바로 경기가 침체돼서 더 큰 비용이 지불될 수 있고 연준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담을 연준은 지금 매우 아주 높게 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인플레이션과 이런 통화 긴축 때문에
당초의 성장률 전망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잠재 성장률인 1.8% 언저리까지 2%까지 이제 수렴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후에 내년 중반까지의 매크로의 그림인데 침체는 아니지만 매크로의 센티먼트는 약한 침체 진입을 아니지만 좋은 말로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 연준이 목표하는 것은 그런 연착륙을 통해서 수요를 조금 누르고 수요를 누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그 저기를 조합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연준은. 네, 네, 네. 완전히 경기를 망가뜨리진 않는 수준에서 인플레를 초기에 더 적극적으로 잡음으로써 소프트 랜딩을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경기의 확장 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 한 2% 정도면 사실 저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성장률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약간 소프트 패치 가능성은 네.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소프트 패치는 또 뭐예요? 일시적인 어떤 일시적인 침체를 얘기하거든요. 경기가 이제 온고잉 하고 있다가 잘 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긴축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잠깐 내려앉은 거. 하지만 소프트 패치는 증시에 그렇게 단기적인 충격만 주고 다시 이제 리바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리세션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고 저는 이제 소프트 패치 정도가 혹시 오지 않을까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만약에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의 실력 그리고 미국 경제 산업 구조의 어떤 그동안 엄청난 변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법을 터득한 기업들의 어쨌든 혁신 성장 동력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그 과거와 같은 자동차나 뭐 어떤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플랫폼이나 미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그런 기업들이 공통점이라면 이커머스를 비롯해서요. 이런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조금 멀어지고 인플레이션을 헷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뭐 세계적인 지배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힘 때문에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어떤 그런 산업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 간과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씀하셨던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있겠지만 그거는 뭐 아주 짧게 끝나고 좀 그거를 극복하는 고용도 늘고 투자도 늘고 이제 그런 아주 뭐 네. 환상적인 그런 게 뭐 없다라는 법은 없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워낙 시장을 오래 막 참여하시면서 보셨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 주신 이렇게 소프트 랜딩을 해서 가는 장일 경우에 네. 과거에 이제 박사님 경험해 보셨던 어떤 장 색깔에서 그 직전 장이랑 그 소프트 랜딩 장의 좀 성격이 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좀 정의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특징들을. 얼핏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 강세장에서는 사실은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먹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의 어떠한 그 듀레이션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긴 성장주가 어쨌든 강세장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을 때의 장은 모멘텀 뛰는 말을 계속 갈아타지 말고 달리는 말을 네, 달리는 말을 계속 달리는 모멘텀 전략이 조금 오히려 뭐 주요하고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무튼 좀 성장성이 높은 쪽에 사람들이 더 과감한 베팅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거죠. 멀티플의 상승이 계속 일어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 일어나면 그게 거품이 되지만 지금 나스닥의 PER을 거품이라고 뭐 단정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뭐 앞으로 한 2년간 계속 굉장히 온고잉 한다.
이러면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말씀 주셨듯이 만약에 박스권이고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제가 연착륙을 하지만 매크로에 기대서 뭔가를 추세를 시장이 잡을 수 있는 잡을 만한 그러한 꺼리가 없는 이런 장에서는 성장주라든지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라든지 내지는 모멘텀 전략은 좀 좋지 않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추세가 없고 변동성만 있는 장이고 짧게 트레이딩하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잦은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애드업 시키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거품기가 없고 성장주라도 비싸지 않은 성장주. 뭐 성장주는 당연히 PR이 높죠. 하지만 황당하게 높지 않은 성장주. 그 다음에 가치주 중에서 조금 성장성이 담보된 성장주. 가치주 중에서도 약간 경제가 약간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사이클을 타는 성장 그 가치주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일시적으로는 싼 맛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끝인 거죠. 성장성이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매크로가 뭐 밋밋하거나 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하거나 관계없이 그래도 EPS 그로스가 뭐 5% 7%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 근데 PR은 싸. 이런 기업들은 아주 좋죠. 배당도 주고. 뭐 성장주 갈 때 뭐 두 배씩 성장하지 않더라도. 네. 방어적이고요. 변동성도 적고 시장 변동성보다 훨씬 그 종목의 섹터의 변동성이 적고 그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장을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은 이미 그런 장이 왔다고 보여지시나요? 맞습니다. 네, 저는 시장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저 대충 이렇게 흐름을 보면 성장주 중에서도 조금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만한 성장주, 너무 황당한 뭐 거품기가 있는 성장주보다는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고요. 그렇죠. 일시적인 바운스가 나오고 그리고 적절하면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뭐 PR나 PBR 그 수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막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막 빠르게 또 잘 늘어가는데 PBR이 PR이 더 높아서 얘는 너무 고밸류인가 이럴 수도 있고 같은 50배라도 네. 어떤 친구는 뭐 성장률이 이렇게 쭉 낮은데 50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종목이 워낙 다양하니까 저도 네. 좀 뭐 종목 전문가도 아니라서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뭐 PR이 한 20배 안으로 들어오는 기업 성장주 성장주 중에 뭐 소부장 중에도 이런 종목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뭐 지금 30배인데 뭐 어닝이 좀 뭐 뒷받침돼서 올해 예상이 한 뭐 20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성장주, 뭐 20배에서 한 15배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은 장이 망가지지만 않으면 경기가 완전히 리세션으로만 가지 않으면 네. 판이 아예 그냥 그 망가지지만 않으면 그런 종목들은 훌륭한 대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님이 보시는 가격적으로의 밴드는 이제 성장을 하더라도 뭐 50배 이런 종목들은 더 멀티플을 팽창하기 어려울 거고 네. 20배 안쪽에서 있는 것들 중에서 과거처럼 EPS 그로스가 100%씩 안 나오더라도 네. 뭐 한 5에서 30% 네. 사이에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게 올해 확률도 좋을 거다 이렇게 네, 그 확률이죠. 거죠? 네, 뭐 50배 이상이라고 다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확률이죠. 네, 확률. 네, 뭐 이익이 뭐 내년에 더블 난다 그러면 가죠. 네, PR 한 450배 이런 건 좀 너무 비싸겠군요. 아, 450배. 그러니까 이제 거품기가 있는 종목이죠. 그 종목이 뭐 EPS가 한 3배 증가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네. 그러지 않은데 뭐 그 정도의 PR은 뭐 시장이 그렇게 용인하기가 좀 녹록치 않, 만만치 않은 거죠. 450배는 성장주장에서도 빡센 밸류션입니까? 450배였다가 어느 순간 그 PR 계산해 보면 그 NA로 이렇게 나와 이제. 아 적자 나서. 그런가 봐요. 나머지지 않는. 어떻게? 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런 친구들 한번 잘 살려볼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공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야죠. 이제는 공부해야죠. 장투로 이제.
네, 아 그렇게 이제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앞으로 한 몇 개월 정도는 그렇게 이제 간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주변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친구들이나. 그러면 뭘 기준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현금 비중도 높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지, 이 두 가지의 어떤 전략,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테이킹의 그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크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이렇게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보면 된다.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을 쥐고 있는 게 유가다. 밀값도 있고 콩값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값이다. 네. 기름값이 지금 금리와 경기와 통화정책과 주식시장의 어떤 위험을, 네, 변동성을 다 쥐고 흔드는 아주 강력한 변수인데, 네, 이게 지금 약간 그 공급 측면의 이슈이기 때문에 또 전쟁이라는 변수가 다 더 가세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70년대 이후에 세 차례의 오일 쇼크를 제가 그려놨는데, 네, 이 굵은 점선이 이 1차, 2차 오일 쇼크 때입니다. 2차 오일 쇼크죠. 점선표가 이제, 네, 오일 쇼크 때. 네. 그리고 이제 가는 이제 그 실선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중국 캐펙스 사이클. 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160불 찍고 닷컴 저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꺾인 시기였고요. 네, 지금이 이제 굵은 빨간 색선입니다. 네. 이 실선은 사실은 중국의 과수요와 이제 설비 투자를 동반한, 그리고 글로벌 어쨌든 위험 자산의 버블을 동반한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약간 수요 사이클에 가깝고요. 기름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서 벌어진 가격이라는, 네, 말씀인 거죠. 그리고 경기가 이제 꺾이니까 리만 사태로 꺾이니까 급냉한 거죠. 살 사람이 사라지니까, 네, 이제 꺾인 그리고 거. 낙폭을 만회해서 정상 수요로 이제 회복한 거죠. 네네네. 그런 그림인데 지금은 공급 사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선이랑 가깝습니다. 스타일이. 그래서 이 기준 연도는 이제 각 그 법내 시장 연도 스타트 연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 지금 100은 절대 가격이 아니고 그, 네, 지수한 겁니다. 상대 지수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상승률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명목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음영 부분이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의 어떤 과열도 유가는 침체를 유발했고요. 물론 리만 사태라는 특수한 블랙스완이 있었지만 어쨌든 모든 유가 상승은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게 과거 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사례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오일 쇼크는 7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공급 충격이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경제가 어쨌든 그 소화하고 지금 다뤄 나가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경제가 위대하다라고 벌써 이미 경제가 절단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추정한 뭐 2분기 배럴당 87, 뭐 1분기보다 한 98달러보다 한 10% 정도 하락, 3분기에는 82달러, 한 15% 하락, 조금씩 4분기에는 하락하네요, 70. 그래도. 네. 네. 이거는 뭐 사실 뭐 좀 한 두 주 내에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총선이 멈춘다라는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120불, 140불 갈 수는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네, 평균 유권은 뭐 찍고 내려오는 거니까, 네, 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일중 고점은. 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1분기를 피크로 유가가 이렇게 안정되면 올해 평균 유가가 이제 뭐 한 90불 정도, 80
7, 8불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면 작년 70불 대비 한 30% 그래도 상승한 레벨이거든요. 이 정도는 세계 경기가 이 공급 충격을 저는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의 실력으로 보면 네. 지금 이기고 있는 실력으로 보면 아, 작년 대비 한 30% 상승은 아마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도면 미국 물가도 아마 1분기가 피크일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마켓 입장에서는 네. 일단 유가가 3월달, 4월달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 즉 유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더 이상의 고점은 없다라는 것이 안도가 되면 시장은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질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단기적으로 그 모멘텀은 즐길 수 있다. 그거는 즐기는 거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 즐기면 된다. 하지만 이거를 긴 호흡으로 네.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 포로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벗어나도 네. 작년 대비 올해 유가는 30%나 높은 가격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그렇지. 거죠. 하여튼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 또 핵심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은 또 유가다. 유가를 우리가 정확히 잘 보는 게 지금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사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겪어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변화에 매번 이렇게 또 살아남으셨습니다. 체인지. 생존. 체인지 앤 서바이벌. 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법이 뭘까요? 뭘 보면 우리가 좀 그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앞에 있는 책이 있지요. 변화와 생존이라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박세익 전문님 또 김동환 프로님의 합백 그러니까 세 분의 투자 연안을 다 합치니까 100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100년의 지혜를 100년의 우리가 지혜. 한번 쏙쏙 뽑아먹자는 겁니다. 자, 그 책 한번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화면에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변화와 생존입니다. Change and Survival. 네. 자, 여러분도 이 수많은 변화에서 생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책 출간 축하드리고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